이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 미가 4장은 이제 어제 봤던 말씀이 3장과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어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면 오늘 이 4장은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이제 끝날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이 끝날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여호와의 전에 산에 산들의 꼭대기 위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높은 곳에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끝날이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사는 것뿐이지 이 땅이 영원한 우리의 집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천국은 우리가 온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부터 이 땅에 왔고요. 이 땅에서의 생활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지면은 뭐가 시작되냐면요. 이 땅에서의 집착이 끝나게 됩니다. 제 예전에 전임 전도사 사역을 할때 이제 가장 선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가게 돼서 마지막 이제 준비를 하시는 과정을 같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넉넉한 분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한달 뒤, 뭐, 두주 뒤, 이제 시간이 점점 얼마 안 남죠? 이제 일주일 뒤면 이곳을 정리하고 담임 목회로 나가니까 항상 저를 보면, 이 전도사,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뭐 줄까? 컴퓨터가 좀 오래됐지? 내 거랑 바꿔. 이러면서 자기에 있는 모든 걸다 베풀어요. 왜? 이제 더 이상 여기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진짜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간다는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의 거에 집착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천국 가면 그게 의미가 있나요? 천국에서는 내가 몇평 아파트에 살았던 내 차가 얼마나 좋았던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나누어 줬냐면요. 진짜 천국 소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천국 소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손을 벌벌벌벌벌 떱니다. 십일조를 하려 그래도 아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손을 벌벌벌 떨어요. 그거 아까워가지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것을 드리지 못하고 덜덜덜 떨면서 간신히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천국의 소망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짜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이 땅의 거에 그렇게 집착하고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저 천국에 가면, 아, 이 땅의 것이 다 쓸모없구나.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붙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거는 뭐 내가 돈을 붙들고 명예를 붙들고 땅을 붙들고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드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나타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진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방인들,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가며 이르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왔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이르렀도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선교 보고에 의하면 이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약 2만 4천 민족이 된다고 합니다.
그냥 나라가 아니라 민족입니다. 우리야 뭐 한 민족 한 나라지만 한 나라 안에도 많은 민족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2만 4천 명의 민족이 있었는데 1990년경에 이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1만 4천 종족 정도가 딱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고 한 1만 종족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있던 미전도 종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들을 향해서 세계 복음화라는 뜨거운 말씀이 막 전해졌어요. 그래서 막 1990년부터 그래 우리가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온 세상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성경을 번역하고요.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2001년에 2,000개의 종족이 더 하나님을 믿어서 8,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게 됐고요. 2010년에는 1,500 종족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 가장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약 500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 곳곳까지 다가가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은 믿는 자들은 느껴야 됩니다. 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우리는 다 느낌이 있습니다. 아, 곧 주님 오시겠는데? 곧 주님 오시겠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을 더 굳건히 하시고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끝날까지 가는 여정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 이제 독립전쟁 했던 일제시치하에 있었던 그때에 막 일본군은 어떻게 선전을 했냐면요. 일본은 결코 지지 않는다. 막 일본은 승리한다. 그래서 막 거짓말로 전쟁에서 이겼다고 막 전단지를 뿌리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또 지혜가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곧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그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냐면 일본군이 이제 전쟁 막바지가 되니까 별의별 걸 다 수탈해 간 거예요. 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노수로 된 식기, 숟가락, 젓가락, 심지어 교회 종까지 떼가가지고 무기를 만들겠다고 다 막 가져간 거예요. 그때 우리 민족이 뭘 느꼈냐면 아, 이제 곧 전쟁이 끝나겠구나. 곧 일본이 패망하겠구나. 이렇게까지 마지막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걸 보니까 왜냐면 사실 전쟁을 이기고 있으면 남의 집 식기까지는 안 가져갑니다. 그 이긴 땅에서 가져갔겠죠. 그런데 그 식기까지 다 가져가고 교회 종까지 떼가는 걸 보면서 곧 패망할 거다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과정이 가장 힘든 것이죠. 일본이 발버둥 치고 우리나라를 압제하는 그 과정이 힘든 것처럼 지금 사탄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마지막에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오늘 미가서는 이 고난의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이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잘 표현했지만 사실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진짜 제대로 믿으면 해산하는 여인이 힘들어 낳는 것처럼 어려워요. 사실 저는 애를 안 낳아봤습니다. 그렇죠. 몸은 임산부 같아 보이지만 결코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남편들도 출산하는 자리에 같이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 낳는 걸 옆에서 힘들어하는 걸 보기는 봤습니다.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이 둘을 낳으면서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산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그렇죠? 비할 바 없는 고통이라는 걸 아십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 해산하는 여인같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데 이 해산 이후에 고통 이후에 뭐가 있느냐? 진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해산 이후에 그 자녀를 보는 여인이 가지는 기쁨처럼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기어를 잘 걸어가면 그 이후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면에서 요즘에 진짜 시대가 세기 말이다 이렇게 느끼냐면은,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점점 느끼는 건데, 이 동성애 문제를 보면서 야, 마지막 때에 사탄의 바라기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호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이 호주로 여행 갔는데 그때 가이드 분이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와, 호주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떤 분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호주에 계속 살고 싶으세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이 사실 호주가 참 좋은 땅이긴 한데 여기서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점만 얘기해놓고 왜 못 살겠다 그러느냐 이런 얘기할 때 이분이 한 일화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초등학생 아들이 이렇게 와서, 아빠 내 친구 잭 알지? 잭 알지? 잭 엄마 아빠가 이혼한대. 아 그래?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너는 그런 거 부모님 일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잭하고 잘 지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한 6개월쯤 지나가지고 이 아들이 다시 와가지고, 아빠 잭 알지? 그래 그때 엄마 아빠 이혼했다며, 이랬더니 그 잭 아빠가 재혼한대. 아 그래 잘 됐네, 그래 그래 뭐 너는 어른들 일은 신경 쓰지 마라 그랬잖아, 했더니 근데 아빠 결혼하는 엄마가 남자래,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호주는 이미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 돼가지고 이 잭을 낳은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아빠가 남자를 엄마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제극도 미칠 노릇이고 이 아들도 미칠 노릇이고 그걸 보고 있는 교회 집사님도 미칠 노릇인 거예요. 이미 시대가 그렇게 변해버린 시대가, 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시대가 사실 우리나라 외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번에 저희 이제 고향 어린이 박물관에 저희 애들 데리고 가서 봤는데 막 이제 동화책 작가가 그림을 막 전시했더라고요. 그래서 막 상자 6개가 있고 그 상자에 내가 어딘지 숨어있게 뭐 찾아봐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상했어요. 이렇게 딱 그림을 보고 있는데 뭐 제가 그림을 볼 줄 알아서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빨주, 노초, 파, 보라색의 상자 6개 안에 누군가가 숨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동성애자들의 육지계의 변형이구나. 세상이 이제는 육지계로 한번 들킬 것 같으니까 애들 동화책에 6가지 색깔의 상자를 놔두고 이 색깔을 익숙하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에서 전시하는 미술 전시인데도 이미 동성애 색채가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말년이에요.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이에요. 이게 처음에 어떻게 7개가 됐냐면, 아이작 뉴턴이, 저희가 무지개를 보면 사실 약간 흐릿하잖아요. 자세하게 안 보이시잖아요. 빛의 스펙트럼 실험을 통해 가지고 색깔을 다 분석을 했어요. 이 7가지 색깔이 연속성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번에 설교를 준비한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남색이 뚜렷하게 있어요. 이 약간 밝은 하늘색과 보라색 사이에 남색이 뚜렷하거든요. 근데 이 동성애자들은 이 남색을 슬쩍 빼고 6가지 색깔의 무지개를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창조 섭리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야 뭐 열심히 동성애를 막고 있으니까 좀 영향이 덜하지만, 이미 서구 사회는 뭐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개와 사람이 결혼을 하는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미 시대가 세대 말로 가는 거죠.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 장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 666,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단어를 숫자로 치환하는 그런 상징적인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666을 네로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이제 히브리어로 다시 풀어가지고 쓰고 그걸 숫자로 치환하면 666이 되기 때문에 아 이게 네로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뭐 한 30년 전에는 이게 바코드였다. 그러다가 뭐 생체 칩이다. 요즘엔 베리 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 이게 동성애 숫자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굳이 일곱 색깔 무지개를 여섯 색깔 무지개로 만듭니다. 동성애자들의 주장은 다양성을 상징한대요. 아니 다양성을 상징하려면 일곱 색깔을 그대로 써도 되고 여덟 색깔을 써도 되고 뭐 한 500가지 색깔의 무지개를 만들어도 되는데 왜 굳이 한 개를 빼서 여섯 개를 만들었을까? 야 이게 사탄의 수고 사탄의 전략이구나. 다시 한번 호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불과 한 달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는 호주에 정말 전 세계적인 동성애 축제가 열려요. 거의 한 두 주 이상을 이 동성애 축제를 하는데 마디그라라는 축제거든요. 아, 축제라는 이름을 쓰지 말아야 되죠. 마디그라라는 그런 악한 일을 합니다. 이 마디그라는 악한 일에 한 호주의 패션 브랜드 본즈라는 회사에서 광고를 붙였어요. 속옷 광고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키 199의 남자 잘생긴 막 턱수염도 있고 머리도 긴 남자 모델하고 이쁜 여자 모델이 같이 나와서 속옷 광고를 찍었어요. 뭐 우리나라도 그런 속옷 광고는 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여자 속옷은 브라와 팬티로 이루어져 있고 남자 속옷은 팬티 하나입니다. 근데 이 본즈라는 회사에서 내건 속옷 광고는 남자도 브라와 팬티를 입고 여자도 브라와 팬티를 입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모델이 동성애자인지 아닌지는 밝히진 않습니다. 트랜스젠더인지 아닌지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속옷을 입고 광고를 촬영하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이미 시대는 악해지다 너무 악해진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살만하십니까? 시대가 이렇게 악하게 흘러가는데도 살만하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혹은 안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구원을 일으키신 사건을 이야기하고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있는 곳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구원의 여정이 어디서 이루어지냐고 있냐면요. 바벨론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의 바벨론으로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의 정책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바벨론은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이 똑똑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것, 자기들 입장에서 좋은 것,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이고요.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하고요.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게 바벨론의 교육이었어요. 지금 역시 세상의 방식, 사탄의 방식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잠깐 정신을 놓잖아요. 우리가 잠깐 믿음을 약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들은 아니면 우리는 바벨론식의 교육에 바벨론식의 상황에 바벨론식의 문화에 빠져가지고요. 아 내가 살만하구나 내가 괜찮구나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얼마 전에 영화도 있었잖아요. 무당이 나오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천만 명이 넘게 봤어요. 오컬트라고 얘기하는 막 무당 나오고 무속 나오는 막 귀신 나오는 그런 영화가 천만 명이 넘게 본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은 뭐냐면 그 감독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주연 배우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에 13장 17절 이렇게 나와 있었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동성애 문화, 막 귀신 문화 이런 거를 크리스찬들이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이미 우리나라도 돼버린 겁니다. 왜 연예인들이,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동성애 역할을 맡고 무당 역할을 맡고 귀신 보는 역할을 맡을까요? 정말 이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그거 아니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살려고 그거를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벨론에 있었던 다니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내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그 좋다는 왕이 먹는 진미를 거절합니다. 내가 매매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1절 말씀처럼 내가 끝날이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매매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뜻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 어떻게 하죠? 평소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변절시키고요, 막 동성애가 괜찮은 문화인 것처럼 이야기하고요, 악한 법이 제정되도록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우리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기간을 승리해야 됩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우리가 또 6월 1일 되면은 또 나가서 이 거룩한 방파제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 그런데 그 일들이 끝났을 때 무슨 일이 있죠? 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 그리고 그 다음 찬양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거든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또 고생하여도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이겁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멘. 이 시대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 하여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가는 밝은 빛, 그 빛 의지해서 예수 공로 의지하여 악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13절 말씀,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나서 싸워라. 이제 악한 세상과 일어나서 쳐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고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너의 굽을 놋 같게 하리니 이제 악한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해라.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도 이 악한 세상과 맞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미가가 보는 현실은 암담했고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도 세상은 암담합니다.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고 사탄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가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주님, 내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날에 주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은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탄은 세상을 자기의 발 앞에 두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유혹하고 마치 동성애나 악한 법들이 괜찮은 것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왕의 신미를 거절하게 하시고 매매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 수 없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자들 뜻을 정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루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자신의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그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던 그 다니엘처럼 주여 우리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힘을 주시오니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끝날에 올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끝날에 올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의 악한 것들에게 굴복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성애와 악한 법들이 이 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직접 현장에 나감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주님 주시는 승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 가운데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 세계 가운데 복음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기독교 정신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듣고 행하며 현장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